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너르지가 못 쓰는데 적심을 해놔니까 가지가 짧아지거든요. 가면 두 개를 땄고, 두 개를 따고. 그러면, 요 가지도 보면 두 개를 땄고, 여기 적심했단 말입니다. 그럼 잎이 더 커진 거지, 이게. 길이가 짧아지고. 그럼 요것도 적심했고, 그러면 요거 짧은 거, 요건 적심 안 했는데, 요것도 감을 땄단 말입니다. 여기 두 개는 땄어요. 그럼 요것도 적심했어야 돼. 그럼 여기에 가지에 감이 왜 많이 달리냐면, 적심을 해서 많이 달렸어요. 적심을 해서. 여기에도 감을 안 땄지만 여기 적심했고, 그럼 이 가지에 적심했고,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이 가지도 늘어질 건데 여기 적심해 놓으니까 적심해 보니까 이게 감이 탄탄한 거예요. 그러면 이 가지에 지금 감을 두 개나 땄어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근데 두 개 땄는데 이, 그 적심의 가지 길이는 짧아졌거든요. 그럼 감은 더 크기 때문에, 잎이 더 크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는 적심을 안 했고, 그럼 내년에 보면 이제 이 가지가 여기까지 쓸 거냐, 이 처지면 안 되니까, 안에 땡기들라 돼. 여기 땡기들라고, 요거 따먹어도 돼. 여기도 또 적심했거든요. 여기 적심했대. 그럼, 이걸 잘라버리고, 요걸 세울 게 아니고, 안에 이만큼 들어가도 돼. 이거 나올 필요 없어요. 그럼 이걸 써먹고. 그럼 써먹고, 다시, 여기 처지면, 이쪽에서 다시 소스 올리고 써먹고. 여기 소스 올리고. 그리고 이 나무를, 이걸 써버리면, 이게 죽어요. 이게 죽어. 그래서 적심한 가지들이 요런 것도 지금 가지를 적심해 놓으니까 감이 컸다는 거예요. 여기서 그 요런 데는 길가 보이는 거는 다 적심했다 그지야? 요것도 적심하고 요것도 적심하고 긴 거는 보면 예, 그 감 속으면서 내가 예 길가 있는 데는 적심해 이거는 뭐 적심해도 이건 가지 길거든요. 더 짧게 잘라야 되는 거지. 이파리가 우리는 이게 많아야 된다 생각인데 적심한 거하고 요거하고 이 가지하고 보면 이 가지가 더 낫다는 거지. 요거는 또 힘있게 들었고 요거는 약간 처졌고. 근데 밖으로 들어와 밖으로. 적심 때문에 다 그런 거지. 저거 들어오면 쉽게 상관없는데 제가